발의 그 모양을 보면은 또 질병의 유형을 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볼까요? 가장 심각한 내장 지방형 뱃살 유형이 있습니다. 1번은 커튼형 뱃살, 2번은 수박 뱃살, 3번 튜브형 뱃살, 4번 이티 뱃살. 어떤 게 좀 가장 위험할까요? 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장이 옆구리에 있습니까? 옆,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튼형이니까. 그래서 늘어진다. 네, 내장형은 1번입니다. 1번. 모든 뱃살은 내장 비만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모두에 해당이 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아~ 커튼 뱃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나오고 근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던 배가 울퉁불퉁하게 처지게 되는데요. 이런 커튼형 뱃살은 내장 지방과 이 피하 지방이 모두 많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 안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뭐야? 이렇게 뱃속에는 네. 이렇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피하 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방. 바로 이 중성 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고도 이 남은 영양분들이 중성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 피하 지방 주머니 안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내장 지방 안에는 어떤 형태의 지방이 들어가 있을까요? 더 독한 놈. 네, 더 독한 놈이 들어 있는데요. 바로 염증 물질들인데요. 아이고야. 네. 그래. 이게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아우. 심지어 이 내장 지방의 주머니 위치가 바로 복근 아래쪽. 그러니까 내부 장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이 염증 덩어리가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차다 이렇게 넘치게 되면 내부 장기에도 염증 물질들이 침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허리 둘레가 10% 늘어나게 되면 사망 위험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 뱃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특히나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자, 문제 주세요. 내장 지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1번 자궁암, 2번 골다공증, 3번 치주질환. 내장 지방 하면 염증, 염증 하면은 암. 그렇죠. 그리고 내장하고 제일 가까워요. 네네. 아, 그러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세 가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요. 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면 미국의 한 연구진이 고지방 식이를 잔뜩 먹인 쥐에게 암세포 형성을 유발한 다음에 피하 지방 세포와 내장 지방 세포를 각각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내장 지방 세포에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많으면 그 염증 물질이 파골 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있다면 젊은 20대 남성이라도 골다공증 위험이 그렇지 않는 남성보다 5배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와, 그래요. 아니 그럼.